여러분들, 우리 김태현 단장님 소개한 것 같이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니고요. 우리 김태현 단장님이랑 백은종 선생님 서울의 소리 21세기 조선 리얼타임에서 마련한 자리고요. 저는 우리 개국본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당연히 이런 집회에 있어서 저희가 당연히 뒤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뭐 앉으실 분들은 앉으셔도 되고 추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서 있어요? 한 시간 서 있으면 앉자고 할 거예요. 예, 일단은 서 있으세요. 우리가 참 슬픈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영장 기각을 외치는 것도 되게 슬프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법원 앞에서 이렇게 영장 기각을 외쳐본 적이 없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오히려 저 적폐들이 결국은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죄 없는 민주 우리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이렇게 검찰이 그리고 사법부가 둘이도 어떻게 보면 둘 다 공범이죠. 진짜 어느 놈이 더 나쁜지 오늘 봐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구호를 우리는 짧고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검찰하면 개혁, 조국하면 수호. 그 다음에 까먹었어요. 제가 결사하면 멋있게 항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하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뭐 죽여라 사퇴해라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치우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추워 춥게 느껴질까봐 위 옷을 벗었어요. 졸라 추워요. 예. 하겠습니다. 검찰! 검찰! 영장! 영장!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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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윤석열! 예, 목 나갔어요. 속 좀 풀리세요? 네. 제가 이번에 검찰, 이거는 조국 사태가 아니죠? 검찰 사태입니다. 검찰의 이런 상식 밖의 행동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사람이 먼저인 정부죠?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이 먼저인 정부예요! 저들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주권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를 하고 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저런 영장 청구를 해야만 합니까? 저게 대한민국의 검사입니까? 조직 깡패 아니에요? 조직 깡패도 저렇게 잔인하진 않아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한 가족을 무참히 저렇게 질밟는 인간 이하의 조직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잔인한 놈들, 인간 이하의 사람을 이토록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의 조국이 아니라 천만의 조국이 됐죠. 여러분이 조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국위에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조국 장관은 혼자가 아니죠. 절대 영장실질심사를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조국이 구속된다 그러면 천만의 국민을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어디서 감히 검찰이 천만의 국민을 구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영장! 영장! 여러분들, 저 지방검찰청과 법원을 향해서 이쪽을 보시고 여러분들 촛불을 드시고 제가 영장하면 기각을 외쳐주세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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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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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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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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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 이제 안 추우시죠? 여러분들이 안, 지금부터 아까 나도 한마디 짧게 많은 분들 이 분노를 내가 조국이에요. 차라리 날 구속시키세요. 차라리 그럼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이죠. 조국 가족이 더 이상 희생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없겠죠.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책임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예, 우리 김태현